현재 해상에서 보이는 바다와 항구는 한국의 나홀이라고 불리는 잠호항이며
김아, are you?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곳은 강원도 삼척의 장호비치입니다. 5성급 캠핑장으로 너무 유명한 곳이라서 다른 설명 없이 바로 리뷰 들어갈게요. 별이 다섯 개! 캠핑장은 A, B, C, D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용하고 온 곳은 D 구역이었어요. C 구역과 D 구역 사이에 주차장이 있고요. 여기에 주차하고 짐을 옮기셔야 되는 구조예요.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났는데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저때 좀 어두웠어요. 그래서 영상에 조금 흔들림이 있는데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바로 앞에 보이는 텐트가 1번 자리고요. D구역은 다 데크로 되어 있어요. 자연휴양림 사이즈인 3.6 곱하기 3.6 사이즈로 다 동일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데크가 많이 작아서 1번 자리 피칭하신 분들 많이 삐져나가게 지금 피칭을 하셨거든요. 근데 다행히 데크 높이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뭐 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1번 사이트 바로 옆쪽으로 취사장, 샤워장, 화장실이 다 있는데요. 모든 사이트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이쪽을 계속 지나다니는 자리라서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이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쪽으로 10번 자리가 있는데 10번이랑 2번 자리는 되게 가까워 보이네요. 11번 자리는 공간을 진짜 넓게 쓸 수 있네요. 13번은 뒤쪽이긴 해도 배가 뚫려 있어서 뷰가 좀 잘 나오네요. 반면에 12번 사이트는 3번 자리에 완전 가려서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두 사이트 간 거리도 굉장히 가까운 느낌이에요.
맨 앞열을 못 잡으셨으면 개인적으로 17번도 괜찮아 보이네요. 프라이빗한 게 제일 중요하시면 9번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앞쪽은 뷰는 진짜 그냥 다 너무 좋네요. 저희가 이번에 썼던 4번 자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취사장 화장실 이런 거 너무 가까워도 좀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 많아서 불편한데 거리 적당하고 옆쪽에 있는 3번이랑도 거리가 꽤 있고 뒤쪽에 있는 14번, 13번이랑도 거리가 꽤 있어서 괜찮았어요. 요런 발 닦는 소독과도 가까워서 좋았어요. 딱 하나 단점이라고 느꼈으면 요 가로등이 바로 앞에 있는 건데 아주 밤늦게까지는 아니고 몇 시였는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꺼지더라고요. 앞 사이트들은 근데 여름에는 그늘이 좀 없어서 뜨겁긴 할 것 같아요. 이제 편의시설들 쪽 한번 가볼게요. 체크인할 때 이런 카드키 나눠주시는데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다 2키로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열리죠? 아, 열려 있었네요. 엄청 깨끗하게 관리 잘 되고 온수도 잘 나왔어요.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잘 열렸네요. 근데 이번엔 불이 안 들어오네요. 원래 여기에 이런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사람이 지나가면 인식이 되고 불이 켜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어제도 근데 잘 안 됐어요. 어제 씻으러 왔을 때 어떤 분도 되게 막 다크템플러처럼 씻고 계셨거든요. 샤워장은 아무튼 샤워기가 3개 달려있고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었어요. 방금 저 삐빅 소리 들으셨나요? 저게 지나가면 인식되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D구역 리뷰 마치고 C구역 보여드리러 갈게요. C구역은 이렇게 앞쪽에 펜스로 막혀있어서 바로 바다로 진입할 수는 없는 구조예요. 바로 옆에 주차할 수 있는 전형적인 오토캠핑장 구조고요. C10번부터 17번까지는 콩자갈 사이트라고 하네요. 홈페이지상 공개된 스펙으로는 9m 곱하기 6.6m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13번부터 17번까지는 그래도 뷰가 괜찮은 것 같아요. 12번부터는 광후 비치 후기 찾아보시다 보면 나오는 빈박집 뷰, 그게 시작되거든요. 여기는 진짜 그냥 대놓고 민박집 뷰네요. 저희가 이번에 놀러온 게 화수목인데 그래도 이렇게 만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리가 이렇게 민박집 뷰라도 난다고 하면은 와야 될지 되게 고심이 되긴 할 것 같아요. 뷰는 좀 포기하고 바닷가 가서 놀면 되니까. 그리고 이 주변에 가까운 마트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편의점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시기 전에 어느 정도 장 봐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이 원래 시작점이고요. 1번부터 9번은 나무 데크로 되어 있고 홈페이지상 스펙은 7.5 곱하기 5m로 되어 있네요. 계단으로 올라가면 카라반이랑 컨테이너 하우스 쪽이에요. 여기부터는 확실히 뷰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8번은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바로 앞이라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겠네요. D구역 취사장이랑 동일하고 여기도 깨끗하게 역시 잘 관리되고 있었어요. 영상으로는 따로 안 찍었는데 C구역 샤워장도 D구역이랑 똑같이 샤워기 3개 있더라고요. C구역 리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끝으로 장호비치 오신 김에 해상 케이블카도 꼭 한번 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D구역 9번 자리 쪽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5분 정도면 갈 수 있으니까 산책 삼아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왕복 기준 대인은 10,000원, 소인은 6,000원이에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에 더 좋은 곳 리뷰 가지고 와볼게요. 감사합니다.